안녕하십니까.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에서 열방사랑교회를 섬기는 한길의 목사입니다. 오늘 전한 복음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허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6절의 다른 복음은 헬라어로 헤테스로서 변질된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7절의 다름도 헬라어로 알로스포로서 여러 가지 것 중에 다른 하나의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굿TV 시청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